2타 2득점 1타점으로 팀 승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특히 네. 7회 말 적시타가 분위기를 바꾸며 역전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. 네.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? 뒤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또 점수차가 좀 된 상태로 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중요한 상황이 와가지고 조금 긴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대타로 들어와 세 타석 모두 직구를 받아쳤는데요. 네. 타석에서의 전략이 있었다면요? 전략이라기보다는 투수들이 컨트롤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한테 좀 실투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번 시즌 부진을 떨쳐내지 못해서 스스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네. 캡틴으로서의 책임감까지 더해져서 조금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. 어떠셨나요? 힘들다고 핑계는 되기 싫고요. 네. 힘들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제가 도와줄 수 있고 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 더 신경 써가지고 선수들 다독여가지고 할 생각입니다. 네, 오늘 계기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오늘 클래식 시리즈로 올드 유니폼 입고 경기에 나섰는데 개인적으로 네. 마음에 드시나요? 아무래도 이제 뭐 옛 선배님들이 입었던 유니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오늘 또 좋은 경기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남은 시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. 그냥 5강 들었으면 좋겠고요.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. 마지막으로 민병훈 선수를 믿고 응원해준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올해 한 해 좀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예. 뭐 누구나 잘하고 싶고 안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은 지금 44경기 남았는데 저희가 5강 안에 꼭 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운 좀 내세요. 예. 예. 힘나요? 힘나요? 네. 아, 허프 까먹었다. 그냥 까먹은 걸로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